형은 느낌 얼마? 나는 한 3-4천 될 것 같은데. 3-4천? 나는 한 이 정도. 한차값 얼마였는데? 아 근데 92년도에 저정도 너무 세. 92년도에 이렇게 생각해. 강북 아파트 한채값 정도 생각하고 강남도. 왜냐면 그때 정말 그랬어. 한 평이 아파트 한채값이라 그런 말이 있었던 거야. 그럼 강북에 그때 아파트가 8천밖에 안 했어? 많이 한 거지 형. 그래도 그러면 그냥 전 딱 잘라서 5천 해라. 그래 이렇게 뭐 4,800을 하든지 5,400을 하든지 그런 그래. 선으로 하자. 오케이. 4,3이나 5,3 사이 5,5 사이 같아. 형이 원하는 거. 나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많은 거는 92년도잖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자 그러면 보드판 보여주세요. 아, 나도 모르겠어. 자, 정답입니다. 자, 보드판. 그럼 따르게 하자. 자, 평당 4,800. 평당 1억 2,500. 야, 차이가 많이 나네. 자, 그리고 평당 8,000. 재밌다, 재밌어. 탈락한 팀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 명동 땅값이 왜 유명해졌냐면 억을 넘어가서 유명해졌어요. 아, 92년도에? 네, 그때 이제 명동에 있는 땅값이 평당 1억이 넘어갔다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어요. 아하. 제 기억이 맞아요. 예예. 예. 맞아,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저 뉴스를 봤는데 그게 92년이 아닌 것 같아요. 92년도 전국 최고 높았던 땅값 평당 가격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92년에 이 지역 평당 제발 9천만 원 달라. 땅값은 6천 밑으로는 다 우리가 이겨. 바로 1억. 이 지역 평당 땅값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내 말 맞지? 내가 어정쩡하더라고. 봐봐. 잠깐만요. 내 말 맞지? 야, 이래저래 못 먹었네. 1억 5천 썼어야 되네. 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중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방금. 당시 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아, 평당 가격 1억 4,200만 원. 이게 나야. 예. 우리 계속 2등이야. 잘한다. 아, 오늘 골자 형님들은. 뭐라는 거야? 어떤 경우를 쓰시고. 골자들 자신만만한데. 지금 앞에 1자를 더 쓰셨었어야 됐어요. 야. 네네. 진짜 이 앞에 1자를 쓰면 바로 정답이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저 때는 막 땅 가격을 알아볼 나이가 아니니까. 아니 그걸 그럼 둘이 싸우니까 내가 이 시대 때 1억이 너무 싸. 대박인 걸 충격이지. 그게 충격인 거지. 네네네. 근데 이렇게 비쌀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지. 명동은 뭐 우리나라의 메카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1억 4,200만 원을 박명수 팀에게 끝나! 또 지급합니다. 끝났어요. 자 3라운드에서도 1억 4,200만 원. 됐다. 예, 이미 2억을 돌파합니다. 저기 죄송한 탑골 자포자기 한 거 보세요 지금. 전혀 예상이 안 돼.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추억만 많으신 분들이에요. 흥없죠, 흥없죠. 이야기 못다리. 이야기 추억에 못다리. 이야기 못다리가 많으신 분들. 아니 못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일찍 집에 가도 돼요? 키워드 두 개 남아 있잖아요. MC 재량 뭐.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이스먼트! 아,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퍼드려요. 아, 제가 좋아하는 분들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